아는 노래 있으면 같이 따라 불러도 됩니다. 춤도 춤도. 아 맞아. 아 그나마 우리 언니는 춤을 너무 잘 춰. 하, 진짜 일반인 하기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집 나온다고? 글로벌. 집은 나오면 안 돼. 어떤 분들은 우리 보고 팔자가 좋다 그럽니다. 전국 팔도를 유람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팔자 좋은 것이 하나도 없고. 이게 어떤 사람은 몰라. 우리가 이렇게 뭐 좋은 데 다니면서 맛난 거 먹는지 아는데, 이 직업 자체가 이러지. 우리는 여기 숙소랑 공연장밖에 몰라. 다른 데 가지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네. 어제. 네. 한인님이. 네. 신청곡 잘 들었다고요? 예. 돈 드리래요. 아유, 뭐. 돈 하나. 네. 돈 둘. 돈 셋. 아유, 뭐 이렇게 말해주세요? 돈 넷. 돈 다섯. 아이고. 돈 여섯. 아이고, 신나라. 돈 일곱. 아이고, 좋아라. 돈 여덟. 음이 좋은 거. 돈 아홉. 한 번이 좀 안 좋은데. 돈 십.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 어저께 저희 깍, 이제 그 유튜브 팬님 중에서 아, 노래를 신청을 해야 그냥 제가 불러드렸는데, 그것도 팁을 주시네요. 나 솔직히 이런 거 안 바라는데. 나 이거 말고 자동차 좋은 놈. 그게 훨씬 좋아. 내 차가 지금 별로 안 좋아. 내 차가 지금 산 지가 한 10년밖에 안 돼갖고, 차는 뭐냐면, 혹시 알아, 들어보셨어요? 벤틀리라고, 벤틀리? 알아, 니들 아니야, 벤틀리? 무식한 것들, 그것도 모르고. 그게 얼마인지 알아? 그 차가 얼마인지 알아? 6억짜리, 6억짜리. 내가 이런 년이 이런 년이요. 이런 년이 여 팔겄냐, 지금 시바?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 감사합니다. 아우, 처음부터 이렇게 말해주시고. 자,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도 처음부터 막 신나는 거 부르면 좋긴 좋겠지만, 원래 다 사람이 순서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이제 목을 좀 추스리고, 찬찬해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신나게 할 테니까. 그 뒤에 계신, 이쪽에 계신 분들은 반응이 엄청 좋아. 예, 딱 보면 알아. 요분들은 이제 많이 구경을 했거든. 그 문제가 본게로 저 뒤에 저분들이 문제네. 여러분들 그 노래 부르면 따라해주고 박수해 주실 거 준비됐나요? 그렇게 한번 하면 어차피 내가 즐거워. 여기 여러분 솔직히 엿먹으러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엿먹으러 오신 분 진짜 손 한번 들어봐. 에? 정신 나갔네. 더 죽었는데 뭔 엿을 먹어. 거의 다 그냥 놀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엿은 그 제가 판다고 뭐 저 여러분들 뭐라 하지 말고, 우리는 또 팔아 먹고 사는 직업이고, 여러분들은 안 사는 그 직업.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놀다 가시라고. 자, 일단은 우리 최진희 씨가 부른 거, 여정이라고 노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반주를 약간 좀 보사노보식으로 해갖고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자, 여정이라는 노래 한번 해볼 테니까, 자, 좋은 시간 되시고, 주말 우리 각설이와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철연 경, 감사합니다. 뭐 안 나오는데? 볼터는 거죠, 볼터. 헤이. 안 나와, 안 나와. 떨어진 꽃잎에 바람이 불고 올려. 쏟아지는 빗소리에 반주. 밤은 깊은데 하 비리면 이른날 길 떠난 사람 잊을 수 있거들라면 잊으나 더만 나 혼자 턱을 펴서 잠 못 이룰 때 창밖을 스쳐가는 저 바람 소리 더듬는 외로움에 나를 채운다. 잘 나오죠? 잘 나오죠? 그래 그러니까 엄마들이 뭔 노래인지 모르네. 그냥 다 때되면 엄마들이 다 좋아하는 노래 다 나오네. 왜 안 나와요? 어째 소리가 이상하다.
그러면 안 되나? 미워도 내 사랑은 그대뿐인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오는 사람 참든 나를 그리워 잠들면 꿈에 나오고 반가워 눈을 뜨면 허전한 마음 그런 줄 알면서도 자꾸 이루는 여인의 안타까운 밤은 깊어라 아, 이 노래를 부르니까 우리 엄마들이 뭔 노래인지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 계세요? 계속해? 노래를 잘 모르신가 봐. 선곡을 잘못했네. 아, 초장부터 나만 지랄했네. 그냥. 바람도 없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낮에는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님들이 많이 오셔갖고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요, 이게 서로 이게 공감대가 안 되면 이 각설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아시는 거. 한번 불러볼게요. 앵콜 없어도 나는 하네. 앵콜 안 해도 해. 어차피 뭐 앵콜 안 해도 내가 나온 시간 동안 때워야 돼. 혹시 우리 어머니 방금 내가 한 노래 어머니 모르시죠? 어머니 한국 사람이 아닌가? 엄마 방금 했던 노래 모르죠? 엄마 아는 노래 불러줄게. 자, 그 이제 내가 쭉 이야기하는 거, 그거 첫 번째 주세요. 자. 밝게 해줬죠? 약한 것이
내가 한 어저께부터 내가 딱 쳐다보니까 하여튼 박수 치는 사람만 치고 안 치는 것들은 진짜로 안 쳐. 너희들 그렇게 할래? 우리가 뭐 돈 번다고 이렇게 지금 내가 하는지 아니야? 아이고 지금 장사도 안 돼. 뭐 병 때문에 장사도 안 돼. 그나저나 우리 엄마는 뭐 이렇게 자꾸 쳐다봐? 엄마 내가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들어? 별로야? 실실 웃고 지금 다 난리야. 우리 어머니 각설이 처음 보세요 어머니? 예? 각설이 처음 본다고? 어, 그러시구나. 아, 집이 어디신데 각설이 처음 볼까? 집이 혹시 내가 맞춰볼게. 혹시 저기 창원 아니야 창원? 맞지? 내가 정적이라니까. 내가 다 맞추려 내가. 한 번 더 맞춰볼까? 엄마 지금 생리 끝났지? 한다고? 어머니 오늘은 잘 안 되네. 그런 게 아직 가네. 아, 딱 정정하시네. 아, 그러니까 빨간 바지 입고 왔구나. 생 터져갖고. 딱 보면 바지 보면 알아. 빨간 거 입은 것들은 생이 터진 거고, 이 검은 거 입은 것들은 흰 거 입으면 생이 끝나고 이런 거야. 하여튼,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는 내가 솔직히 우리 어머니는 원래 처음 봤는데, 내가 이런 말 하는 거는 어머니 노래만 부르면 가끔은 재미가 없거든. 우리 아버님들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이렇게 장난친다고 해서 너무 삐지지 마세요. 다 웃자고 하는 거니까 다른 감정이 있겠습니까? 다 서로 처음 봤는데 다 놀자고 하는 거니까 지금 반말을 조금 해도 우리 두 아버님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알았죠? 아이고 인물도 좋네. 이해해라 이놈들아. 알았지? 아따, 아버지는 야 아따 요거 대가리 까지갖고 시원하니. 아따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사람 봐서 건들지 인상이 좋으니까 건들지 저쪽에 저런 놈들 안 건드려. 잘못하면 뒤지게 맞거든. 하여튼 건강하시고. 원래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항상 세상에 별로 웃을 일이 없으니까 각설이가 재롱 떠는 거 이렇게 편하게 보시고 대신에 내가 아버지한테 장난을 쳤으니까 우린 또 사람 같고 약 올리고 이러다 하면 또 그냥 혹시 아버지 좋아하신 노래 있으면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없으세요? 네? 노래. 예? 네? 소품 같은 인생. 야, 해플 내가 모르는 노래를 찍었네. 나 그거 빼고 다 안디. 아버지 하도 시원하네. 모를 거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알아, 알아. 소풍 같은 인생. 그 가수가 저거 이미자죠, 이미자? 그치, 이미자. 어제 이미자가 신곡내갖고. 소풍 같은 인생.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하여튼, 우리 인생사가 짧아. 100년도 솔직히 못 살아. 요즘 의술이 발달돼도 했지만, 사람이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그 짧은 인생. 하여튼, 요즘 돈돈거리고 서로 막, 치고받고 막 싸우고 사는데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짧어. 이런 말이 있어. 8899234 이게 뭐냐면 팔팔하게 99살까지 안 아프게 살다가 이틀만 조금 아프고 3일째 되는 날 그냥 아프지 말고 자다가 착 편하게 돌아가시는 게 최고라 이 말이에요. 내 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짧은 인생이니까 하여튼 편안하게 보시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하여튼 턱도 말고 털도 말고 100살까지 만수무강하세요! 그런 의미로 소풍 같은 인생 한번 보내 차례합니다. 갑니다. 음악 큐! 자, 디스코로 가자! 춤도 추면서 너도 한 번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너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거 붙잡을 수 소풍가들 여러분들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살아갑시다. 너다 아싸. 아유 매일매일 주시나. 아유 사모님 어떻게 기대기를 빨아드릴까요? 소풍을 핥아드릴까요? 아 빨아드릴까요? 다 빨아도 괜찮아요. 너도 한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고맙습니다.
바람 같은 시간이야. 넌 하루하루 소중한 것이라.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왔을 때 후회 그렇게 흘려주냐 지금. 어차피 안고 났다가는 건 붙잡을 수 없다 하여.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풍 가듯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요. 아유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줬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고 아유 고맙습니다. 뭐 돈이 여기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건 답을 수 없다고 소풍가도 눈에 소리 또 나왔네. 웃음에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아이고 사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장님 웃으면서 살아야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거 아유 아니 나는 별로 할 방법도 없는데 이렇게 돈을 막 퍼주시고 제가 마음에 드시나요? 그러지 말고 우리 한 번 하고 10만 원만 주세요. 예? 전쟁이 좀 만나. 아 만나 돼요. 저는 다른 게 가진 게 없는데 몸뚱아리도 가진 게 없거든. 어차피 나 15만 원 주고 한 번 했네. 요즘 장사가 안 되고 몸이라도 팔아야지 뭐 안 그래. 아니 여기 뭐 폐지 나간다고 뭐 표시가 나냐고. 한강에 폐지 나간다고 아니 그 아무 표시가 안 나. 그대로 돈이 없을 때는 몸도 팔고 그래야 돼. 안 그래? 내 말이 맞다면 박수 한번 쳐봐봐. 아니 정신 나간 것들 많네 오늘. 세 번이나 그래갖고. 자 그리고 각설이가 말하는 거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좀 말이 안 되고 원래 남을 웃긴다는 게 너무 힘들고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것도 약간 이해하시고 저도 사실 배울 만큼 배운 여자예요. 보기에는 약간 좀 무식해 보이죠? 제가 농담이 아니고 제가 학벌이 진짜 학벌이 엄청 납니다. 여러분들 모르시겠죠? 여기 저는 여기 전 학벌이 여기 지방대가 아니고 저 서울에서 제가 왔습니다. 서울. 엄마 혹시 알아요? 서울에? 큰 대학교는 아니고 조그만 대학교 구석에 있는 거 있어. 말해도 몰라. 엄마 저기 혹시 들어봤어? 서울대학교라고? 예, 거기 제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그래서 예, 각설이를 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보고 무식하다고 막 그러지만 원래 남한테 웃음을 주는 직업이 좀 힘드니까 어디 가서도 우리 같은 여창식 각설이 봐도 아 저것들이 먹고 산다고 보다 하는 것보다 열심히 그냥 일을 발산한다 생각을 하면서 봐서 쉬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노래 한 것도 하고 뭐 다음에 뭐 있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 옛날 이 노래가 한 엄청 한 70년대 나온 노래인데 지금도 각설이들이 많이 부르고 다니는 노래입니다. 제목은 뭐냐면 방랑신 김사과 한 곡부터 합니다. 차렷 감사합니다. 좋다. 몇 살도 어디 있고
아유 고맙습니다. 야 고마워. 아, 너무 에코를 하지 마. 남들이 보면 짜고 싶네. 감사합니다. 참 이쁘게 생기셨네요. 아이고 나 아이고 진짜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자꾸 돈을 주시니까 몸도 물어보네. 그러면 또 돈을 받았으니까 또 그만 또 대가를 해줘.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거지가 내가 이 각서를 지급을 한다고 해도 남한테 뭐 공돈을 받아갖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 예의가 아닙니다. 그죠? 사람의 공짜라는 거 없어. 사람이 다 받으면 그만큼 보답을 해야 돼. 무슨 노래 하나 불러드릴까요? 엉거에 울지 마라. 에? 엉거에 울지 마라. 나 너한테 말 안 했거든? 뭐 불러줄까요? 아, 괜찮네? 안 먹고 왔나? 너나나. 에? 너나나. 너나나나? 아, 너나나나? 그게 신나요? 나 저번에 한번 불러도 잘 안 됐는데 한번 불러볼까? 너나나, 너나나, 진심으로 노래. 내가 이게 노래를 많이 하는데 이 노래를 잘 모르겠더라고. 너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처음에 시작. 니미뽕이라고? 희한해, 이게. 안 불러보니까 나보고 니미뽕이라고 그러네. 자, 아니야. 아니, 여기 저기 거래처 누구야? 거래처 누구야? 니가 대리 살기 피곤하겠다. 잘못하면 니미뽕이라네. 밤에 잘해라. 잘못하면 님이 뽕된다. 자, 너나나 가자, 너나나. 이거 맞아, 이거? 이거 맞아요? 어. 헤이! 헤이! 일로 와, 춤춰. 춤해. 헤이! 확실히 거래처가 맞네. 이쪽에서 돈이 나오네. 아니에요? 저랑 모르는 놈이에요? 아, 처음 봤어요? 이것도 불륜이지. 이것들이 붙어갖군요. 아 그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솔직히 요즘 10,000원 딱 봐봐. 돈 벌면 진짜 돈 1,000원 벌기 힘들거든. 이렇게 큰 돈을 줘갖고 너무 고맙습니다. 아, 그나저나 아 그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원래는 내가 딴 걸 부르려고 했는데 근데 이쪽만 좋지 이쪽 분들은 이거 부르니까 얼굴이 십죽을 해갖고 민축 직구석에 뭐 문제 있어요?
이거 보니까 전부 다 인상이 안 좋네. 이쪽에는 우리 엄마들이 많아갖고 이런 거 보면 호응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노래가 뭐예요? 예? 이번에는 우리 경상도 우리 최고의 가수 한번 불러볼게요. 지금 현재 오늘 나훈아 씨가 저희가 오늘 모시려고 했을 텐데 나훈아 씨가 모시려고 했는데 나훈아 씨가 오늘 몸이 많이 아픈 관계로 예, 나훈아 씨는 못 오고 예, 예, 나훈아 씨를 모실 저희가 돈이 페이가 없기 때문에 대신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우리 지금 여기 오시는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시대가 좋아져갖고 지금 옛날에는요 60 넘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막 사람들의 천대를 받았는데 요즘 인생은 80, 90, 100살부터니까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나이 들었다고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이런 데 나오셔갖고 많이 몸을 움직이시면 오래오래 장수합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그 이 시간 이 모습 그대로 한 40년 동안 끝도 없으시라고 우리 나훈아 씨를 노래를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3,000원짜리 여장세 한번 해보려니까 박수 한번 쳐주셔, 박수. 네. 청춘을 돌리다고 다 했지? 누가 불러볼게. 다! 어이구! 알고 못하는지 알고 아 잘 못하면 더 열심히 하고 잘하면 더 노력하려고 하잖아. 안 그래요? 잘 됐나? 됐나?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맨날 받아간 건데 미안해 죽겠네. 다시 한번 우리 그 회장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유, 돈을 자꾸 주셔갖고,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이렇게 돈 주는 거 이런 거 보고 이쪽에는 뭐 보고 느끼는 거 없어요? 마음이 찔려 그런 거 없냐? 아, 돈을 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좀 뭐 찔려고 없는 거 없어.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한 곡 더 할게요. 뭔 노래 다음에 있죠? 네? 이번에는 날씨가 덥잖아요. 그죠? 지금 좀 있으면 휴가철입니다. 휴가철. 예, 지금은 그 몸 병 때문에 휴가 가기도 좀 그래요. 사실 많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이제 먹고 살기 바빠서 바닷가도 못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제가 노래로 하는 거 남아 바닷가로 한번 데려가 드릴게요. 제목은 뭐냐면 처녀 뱃사고. 어때? 처녀 뱃사고. 낙도 홍강 강파하러 이거 한번 불러볼게요. 그 처녀 뱃사고 노래 아시는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처녀 뱃사고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머지 니그들은 집안에 뭐 라디오 텔레비 이런 거 없냐? 아무것도 없어. 같이 한번 불러보게. 예, 같이 불러보 해야. 사람이 목을 써야 있잖아. 이게 많이 목충도 좋아지고, 그리고 너무 사람이 요즘 뭐 자동차 같은 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집안에만 있으면 더 늙어, 다 늙고, 몸이 아파. 예, 사람이 손 쓰라고 달린 것이고, 예, 목은 막 고함을 지르려고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고함을 지르시면 여러분 더 건강에 좋은 거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아,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사장님, 사모님 모두 건강을 위해서, 자, 다 함께 한 번만 건강 위해서 함성 한번 질러볼게. 자, 같이 건강해서. 자, 함성! 아이고, 친구들 건강하니까 이건 박수 고함 주고 난리인데 내가 놀랄 때는 하나도 안 치고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처녀 뱃사고 한 곡 더 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아들은 너 꿈이 있냐, 꿈? 아들 너 꿈이 있냐? 너, 네 꿈은 뭐야? 아줌마가 물어볼게, 어? 가수야? 어, 너도 나같이 이거 하면 되겠네. 네, 가수가 딴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남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지, 가수. 뭐,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가수가 많이 있지만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 인기 가수, 탤런트 이런 사람보다, 솔직히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가수는 누군지 아세요? 우리 같은 품바 가수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 그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니, 그 때문에 딴 데 행사도 없어. 여러분 여기 우리 북면에 계신 분들은 진짜 복받은 동네인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다른 데는요, 이런 행사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도 우리 경상도, 특히 여기 창원 북면에는 물 좋고 다 공기 좋기 때문에 이런 환자도 없고 참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우리 아버님도 아프지 말고, 사람이 다 똑같고 빈손으로 왔다고 빈모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상입니다. 아하, 아니, 노래지는 못하리라. 니 강대강 살자고 옆구리 쿡쿡 찔러놓고 달콤한 사랑 노름에 이내 마음을 울려놓고 뜬금없이 해지자니 귀신 날아가는 소리인가 가거라니마 몹쓸리마
추억도 미련도 가져가라. 당신 아니면 못 살 순가. 쓰리고 아픈 이내 심정 이 세상 사람들 누가 아니.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주봉이 네 말이 정답일세. 이제는 사랑을 하지 않을래. 술 한잔 먹고 노래나 부르면서 인생 재밌게 살아갑시다.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군대기 흔들면서 인생 살아보자. 여보시오 선상님들 인연 말씀 좀 들어보소. 다 큰 어른들 싸운다고 어린 아이들 흉볼송가. 교통사고로 매일 가고 강도에게 마작하고 살기 힘들 서민들은 물가 올라 기박하여 자식 교육은 막연하다. 평생 직장을 나가라 하니 우리네 설 곳은 어디인가. 정착할 곳이 어디인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나라 경제를 제발 좀 살려봅시다.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을 하고 제자는 스승님을 존경을 하고 부부지간의 뜻을 모아서 알콩찰콩 잘 살아주세.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인생 살이는 고달프요. 사람 팔자는 알 수 없고 사주 팔자는 타고났으니 팔자 속아닐라 절대로 맛이 없고 여러분들 가정마다 항상 웃음꽃이 활짝 피시고 집안에 아픈 환자 없고 돈도 많이 모셔갖고 여러분들 가정 항상 행복하시라고 여기 있는 콩깍지 품바가 하나님 전 부처님 전 알라신 전 날로 호랑전 전으로 모든 신들에게 잘 되시라고 무릎 꿇고 빌어드리겠습니다. 자 아이고 이거 외운다고 한 달 딱 걸려 한 달 걸렸네. 자 다음 노래가 뭐죠? 자, 이번에는 현철식 볼게요, 현철식. 자, 오늘도, 예, 아까 나오라신 내가 모신다 그랬죠? 이번에 현철씨를 모십니다, 현철씨. 근데 현철씨가 지금 오늘 진짜 오시라고 했어요. 오시라고, 진짜 우리 현철씨 제가 친하거든요. 오시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옛날에 노래 잘했거든. 아니세! 근데 지금 고철돼갖고 잘 못해. 아니세! 이렇게 아파갖고 못해. 그러니까 노래도 사람이 나이가 딸리고 근력이 없으면 노래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철씨 대신에 여기 있는 이 거지 새끼가 이번에는 알지, 노래 알지? 자, 사랑에 빠진 거 알잖아. 그럼 한번 불러볼 테니 같이 이제 믿음 박수 치면서 내 마음 편하게 박수 치, 크게 치지 마라. 재밌게 편하게 치는 게. 사랑에 뿅뿅 빠져나와
사랑에 푹 빠졌나 봐. 잘이야. 잘했죠? 뭐 현철보다는 잘 못해도 이 정도 뭐 잘하는 거지. 뭐 얼마큼 더 잘해. 안 그래? 안 그래요? 아, 또 조용하네. 연기하네. 참. 아이고. 자, 그래서. 자, 한 곡 더. 그 다음 노래가 뭐 있어? 어? 자, 그러면 나훈아 씨 노래 한 곡 더 할게요. 너무 처지나? 신곡을 한번 해볼까요? 어쩔까요? 지금 제가 준비된 노래가 나훈아 노래가 한 곡 잡초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말고 신곡을 한번 쳐볼까요? 어떨까요? 아, 물어보러 하자. 자, 잡초를 한번 불러보면 되겠다. 박수. 자, 5만 8천 명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유행하는 신가다 노래를 한번 더 불러라. 박수. 8만 명. 에? 8만 명. 에? 8만 명 나왔어요. 8만 명 나왔어요? 여자식 관리하고 난리네. 자, 그럼 8만 명 나왔으니까 또 신가다를 한번 해볼게. 신가다. 신가다 맞겠다. 너무 처져갖고. 대찬인생. 에? 아, 맞다. 까먹겠네. 저, 박형빈 부른 거. 대찬인생. 예, 아유, 나 까먹었는데, 죄송합니다. 까먹었거든, 내가. 예, 그 준비했거든. 이 노래가 뭐냐면, 박현빈 아세요, 박현빈? 그 트로트 가수, 젊은 가수 있잖아. 얼굴은 샤방샤방, 얼굴은 푸일라인, 저탱이는 벌렁벌렁, 아랫돌이 끝내줘. 블루 가수 있잖아. 그 가수가, 예전에 그 노래에 나온 노래인데, 대차는 상이 뭐냐면, 요즘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이 노래가 딱입니다. 예, 이렇게 사람이 대차하게 살면서 어려운 거를 헤쳐나가면서 잘 사시고, 예, 여러분들 요즘 병도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사람이 몸이 아프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뭐 컴퓨터 뭐 무쇠도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 몸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몸이 아플 때 아프더라도 그냥 오늘 하루 이렇게 즐겁게 살면 최고입니다. 뭐 아무리 좋은 것도 필요 없고 자신감이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내가 즐거움 최고이기 때문에 대차인생 우리 박현빈 씨가 부른 노래 한 곡 또 갑니다. 자리어 정리 감사합니다. 혼날게 뭐가 있냐 깨지고 박수 갈라도 제대로 한번 붙어봐 딱 한번 인생인데 기죽고 살지 마라 가슴을 활짝 펴고 멋있게 사는 거야 책상 말상 그런 거지 조주 한 잔 드시고 이렇게 소리쳐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덤빌 테면 모두 덤벼봐 까그로 치자면 문제가라면서 부패 한 번 보면 가리라고 찔러야지 호박이라도 대차게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실패를 하더라도 뼈 빠지게 한번 살아봐 뛰는 너 머리 위로 나는 너 있다지마 그런 건 상관없어 50고 100고니까 청춘이야 같다지만 불같은 열정 없다지만 그렇다고 내게 받을 죄 될 건 아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병빈 대면 모두 덤벼봐 땅으로 치자면 한번 보면 가리라고 찔러야지 허가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안 줘도 돼. 자꾸 이렇게 줘 그래. 아, 좀 괜찮네. 아이고, 이 노래 부르시죠. 아이고, 참말로. 야, 오늘도 참 어저께랑 비슷하게 반응이 그러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도 각설이를 좋아하시니까 쳐다보시지, 각설이 안 좋아하시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도 계신 분들은 다 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하실 걸로 믿고, 잉? 자, 다음 노래가 뭐예요? 예? 자, 그러면 잡초 다음의 노래가 뭐예요? 자, 그럼 한 곡 더 할게요. 신나는 노래를 한 곡 더 할게요. 자,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오빠들한테 이 거지가 드릴건 없고 우리 오빠들 잘 되고 아프지 말라고 예, 신곡 노래 한번 더하게요. 나 이거 한잔 먹고 갈게요. 정말로 좋겠다. 어제까지 잠을 사실 못 잤거든요. 방에서 자고 있는데 옆에서 소리가 이상한 거 이래갖고 아이고 꼴려갖고 잠을 못 잤네. 근데 뒤에서 잤거든. 여기 뭐냐 이게 여기 써 있죠. 황토방에서 잤는데 내가 몇 호냐면 512호인데 어저께 513호 잔 놈들 누구야? 헥헥거리고 연병 새벽까지 지랄병하고 아이고 어저께 했냐 전부 다 했어. 밤새도록 새벽 2시부터 7시까지 지랄하더라고. 야 그놈 대단한 놈이야. 잠도 안 자고 헥헥거려갖고 끌려갖고 잘 못 잤는데 이거 눈깔에 떨려 죽겠어. 아이고 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게 더 응급되더라고. 513호 아니면 514호 둘 중에 하나야. 내가 515호에 있으니까 하여튼 절대 앞으로 이제 못해 혼자 안 잘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 우리 오빠들한테 예, 노래도 신가답니다. 잘 모르실 건데 저도 이거 배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가세요. 아버지 가? 어디 가? 어 여기 있어. 괜찮네. 아, 집 구석이 안 되네. 씨. 어제는 하나 나가면 둘이 왔는데 오늘은 둘이 갈 때 세 명 도망가네. 오늘 집에 안 되네. 자 그래도 자 노래 한 곡도 하고 어? 여러분들 이번에 장구 한번 치고 여러분 모실게요. 자 음악 주세요. 가깝게 노래는 즐겁게 인생은 아름답게 노래하며 즐겁게 살아요. 세상상 시시때때로 바꾸고요. 시계는 똑딱똑딱 춤을 춥니다. 하루가 힘들어도 내일이고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옵니다. 오빠야 우리 웃으며 살아요. 언니야 누나야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노래 이거 어때요? 노래는 즐겁게 인생은 아름답게 노래하며 즐겁게 살아요. 세상상 시시때때로 바꾸고요. 시계는 꼬딱꼬딱 춤을 춥니다. 하루가 힘들어도 내일이고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옵니다. 오빠야 우리 웃으며 살아요. 우리 행복.
날씨가 이게 후덥지근하니까 이게 더 찌뿌둥찌뿌둥하네요. 확실히 지금 장마철이라서 땀이 엄청 나네요. 예, 자 그러면 저 이번에는 예, 장관 저기 있잖아요. 거기 아이고 1-0 고시점고 1-1번 보면 저거 있어요. 선마 선생님 있어요. 나한테 거기 있으면 그거 하나 주세요. 하나 치고 또 할게요. 아이고 노래 안 부르니까 목도 아프고 죽었네 그냥. 예. 자 이번에는 장구 한번 칠게요. 장구 치고 나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공연 몇 곡 하고 그리고 잠시 우리 또 캔디 포마도 모시고 할 테니까 예, 편안하게 보시고 예, 그리고 우리 중간에 우리가 엿도 팔고 이럽니다. 여러분 엿 판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왜냐면 우리가 여기 와서 예, 공연하는 거는 그냥 공연 장소만 제공받고 우리가 여기서 뭐 누구한테 뭐 돈을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뭐를 중간에 이렇게 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판매해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렇다고 나쁜 거 파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말마다 일요일마다 공연장에서 여기 계속 고정으로 하기 때문에 나쁜 거 팔면은 예, 앞으로도 장사를 못 해먹고 하니까 좀 믿고 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하나만 한번 줘보세요. 예? 예, 칫솔 제일 만만한 게 이거네요. 나쁜 거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 다 있는 거 다 있는 거 다 있어. 누가 백한 힘이 아니냐 주변에서 살아 피가 쬐까라도 안 보여. 드디 내 인생 우리 내 인생 돌아가 보니 돌아뛰네 인생 웃으며 걸어왔던 길이 아니냐 후회 없이 잘 살아봅시다 뒤에 언니요 뒤에 있네 사모님 가리 감사합니다 좋다 세상 가만히 있는지 우리만 편안해요 부촉 같은 우리네 됐어 이제 자꾸 팔지 마 자꾸 팔면 우리가 장사꾼 같이 뭘 팔지 마 예, 팔지 마 자꾸 팔면 우리가 뭐 파는 자로 절대 팔지 마 됐지 하는 소리씩 끝까지 팔아 이것도 언제 토끼인지 몰라 빨리 팔아 빨리 팔아 가면 우리만 왜 연비가 안돼 빨리 있을 때 팔아 무조건 팔아 자 그러면 자 언니는 팔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써보세요 정말 좋아요 이거 우리가 사기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 이 칫솔 치약을 쓰는 겁니다 저희가 써야 좋은지 알지 우리가 안 써갖고는 그런 말을 못해 우리가 계속 지금 모텔도 가면서 어디 숙박 있어 이런 데 가서 쓰거든 그리고 칫솔 같은 경우는요 일회용 칫솔 쓰시면 잇몸 착살 납니다 일회용 칫솔이 뭘로 만든지 아세요? 그 애들 운동화 땅 솔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빨에 참 이 치아가 안 좋아 칫솔 참 좋아 보들보들하고 참 좋거든 정말 좋아 뻑시면 이빨이 상합니다 참 부드럽기 때문에 참 좋은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갖다 한번 써보시라고 관결을 했고 자 이번에는 템포가 몇이에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이미자 씨의 국민 가요 서운마을 선생님 이거를 가지고
예, 장구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마음 편하게 보시고, 예, 그리고 칫솔 취하기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안 사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각설이 같이 마음 판다고 막 욕하고 막 그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놓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팔 게 한 여섯 가지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있으니까, 팔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면서, 자, 이번에는 선말 선생님 한번 갑니다. 차렷! 경이 공경하세요! 가자! 됐어. 마치고 이번에 뭘 하냐, 이번에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민요 한 걸 할게요. 민요 한번 하고, 예, 각설에 타령 한 거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얼핏 제 시간은 거의 끝날 것 같네요. 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요? 3시 반이에요? 아, 4시까지만 기다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하여튼 무병장수 만수복무 백년 천년 천년만년 건강하시라고, 이번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 앞에서는 요즘 가요를 불러봤자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부 타령으로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건강하시고, 창부 타령 있죠? 거기 없어요? 뒤로 한번 넘겨봐봐. 아, 이거 말고 아까 내가 해놓은 거 넘어갔구나. 이거에서 이거 누르면 뒤에 가면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 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창부 타령 보내드릴 테니까 아주 건강하시고, 우리 각서들 재롱 떠는 거 많이 구경하러 오시고, 주말마다 합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마다 항상 하니까 그냥 놀러 오시고,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놀러 오셔갖고 편하게 놀다 가시면 됩니다. 차리엇 경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씨구 좋다.
달래도 바보들은 사랑이 달빛인가 달빛이 사랑인가 덤이 내 가슴속에 사랑만 가득히 쌓였구나 사랑 사랑 사랑이라니 사랑이란 게 무엇이냐 알다 가도 모를 사람 님이 그리워 애타는 심정 어느 누가 알아줄까 못 보아서 병이 되고 못 잊어서 하리로다 아니 아니 떨지는 못하리라 한 송이 떨어진 꽃을 낙화 신다고 서로 말아 한번 피었다 치는 줄은 나도 엄연히 알고 말을 모진 손으로 끄끄다가 시들기 전에 내버리니 버림도 쓰라리 그는 오십오 반복하니 내눈 아니가 숲을 쏜다 숙명적인 운명이라면 너무도 아파서 못 살던데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널지는 못하리라 아이고 보니까 밑으로 바람 많이 들어온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빨리 돌아야지 바람 많이 들어온다 밑으로 얼씨구 좋다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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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기다리다 못한 해서 잠이 잠깐 들었더니 새벽 찬바람이 봉지가 펄렁펄렁 날 속였나 해녀나이 왔나 창문 열고 내다보니 띠문 전혀 한 곳은 없고 병월조차 왜 밝은나 생각 끝에 한숨이요 한숨 끝에 눈물이나 마지막에 맞자들이 그대와요 만나는 거려 긴 밤을 채웠구나 얼씨구나 절씨구나 지화자 됐네 대평선 내가 꿈이로구나 잘했어요 나 아무리 봐도 나 혼자 잘하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돌리니까 좀 시간 안 돼? 돌리니까 바람 들어오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각설의 타령을 한번 할게요 각설의 타령이 이게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각설의 가는데 짧은 걸로 여러분들 오신 분들 자 가정 아무 탈 없으시고 아이고 내가 해도 되는데 아, 힘든데 좀 쉬시지 이제 다음에 하려면 좀 힘을 아껴야지 아 옷이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이거? 눈이 답이어서 나보다 이쁜 애들 다 뒤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 옷이 너무 이뻐 키도 크고 짜증나 죽겠어 그냥 아이고 참 아유 나 키 큰 것들 이쁜 것들 나 미치겠어 그냥 또 키 크려면 뭘 먹으면 키가 클까요? 엿! 아, 엿 먹으면 돼? 야 너도 이제 엿장 다 됐네 이제 이제 다 됐어 이제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가정 거대 해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네. 각설의 타령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조개 타령 처음 만난 새 조개 한 달에 한 번 피 조개 너무 커서 대합 조개 길쭉해서 말 조개 부지런하니 파지락 조개 오목조목 가려주니 가리비 오목조목 이쁜 조개 참 조개 비탈진대 삐뚤 조개 뒤집어리니 전복전에 한 달에 한 번 피 조개 똑같아서 홍합 조개 아하이 그녀 참 잘
바라래. 품바 이것도 있고 하는데,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오신 분들 아주 집안이 화목하시고 잘 되시라고, 모기 오신 분이 모든 동네 주민 여러분들, 우리 창원 시민 여러분들 잘 되시라고 각서에 다리 한번 보내드립니다. 연복은 웃고 들고, 인복은 걸어 들고, 물복은 흘러 들고, 쪽제비복은 기어 들고, 구들북은 굴러 들고, 동방청제 당산신, 서방백제 당산신, 남방적대 당산신, 북방흑제 당산신, 중앙황제 당산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1년은 12달아, 환영은 16달아, 1년 365일 아래 정치로라 이파로라 삼구어라 사시어라 오동지야 육석따라 추나추동 모두의 문 다 없애주고 삼재팔란 우한칠병 관제구설 12구설 부부이별 제재병 여기 있는 거지각설이가 하나님 전, 부처님 전, 천지신령님 전으로 시방부터 구슬 한번 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나쁘신 다 없애주라니까 여러분들은 이 거지한테 뭘 해야 됐습니까?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식! 동도동동 나라나라 밝은 나라 이태백이 울던 나라 초기적이 초달 속에 개수나무 박혔으니 옥도끼로 찍어댕겨 금도끼로 차고댕겨 초가 삼칸 집을 짓고 양친부 부수다가 천년만년 살고자고 했더니 모두가 날 버리네 일자라 한 장을 펼고보세 일선에게 쉰 우리 남편 동일대기만 기다린다 일자 한 장을 펼고보니 58, 18살 소년 행가 죽었느냐 상자 한 장을 들고 보니 48선이 가로막혀 춤을 추고자 가를 건데 상자 한 장을 들고 보니 48자 기과하여 청춘과 무가 되었구나 혼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신님을 만나볼 길 그지없고 육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육각 들던 우리 남편 한신 물고가 되었구나 칠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칠보단자 벗고 보이오 누구에게나 보이거나 팔자 한 장을 들고 보니 팔자의 영들은 만나 고생꾼이 활짝 열렸구나 혼자 한 장을 풀고 보니 구박받던 이놈이 정을 주거나 해방되쇼 십자 한 장을 풀고 보니 칠보단장 니라디덩덩 디디디딩딩 니라디덩덩 덩덩덩 어머니 인생살이 고말부탑 누구에게 원망하니 잘난 사람 있으면은 못난 각설이 있고 못난 사람 있으면은 잘난 여러분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우리 형제 모두 여러분 인생 자리는 고달프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다 하지만 슬픈 일도 있다 보니 모든 일을 다 뺏기고 서로 이해하고 여러분들 가정마다 안과 도움으로 평온하시라고 여기 있는 거지각설이가 천지신령님 전에 아버님 전 어머님 전 행복하시라고 빌어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지정장님 조때맞때 알아서 이 스테파이프 됐어요. 박수 한번 쳐주셔서 세상에 큰 돈을 주시고 참고로 이렇게 돈을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어떡할까? 둘 중에 하나 줘라. 한번 줘라. 오늘 누가 생리 안 하느냐 누구야? 둘 다 생리예요 형? 아, 나는 주고 싶어도 안 돼. 왜냐면 구멍이 없거든 나는. 뭐 구멍이 있어야 집어넣을지. 아, 근데 마음이 안타깝네. 아, 나 참 미치겠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진짜 너무 미안해갖고 이제 너무 미안해갖고 다음부터는 예, 저분을 딱 저거 있잖아 이거 팁을 주시면 그냥 잊지 말고 뭐 선물 하나 드리고 그래. 아, 나는 지금 안 돼. 국밥집. 네? 국밥집. 언니가 한번 주는데. 저는 안 돼. 들어갈 구멍이 없다할게요. 오빠 네가 한번 줄래? 아무리 거짓하고 10만 원 받고 주면 되겠냐? 내가 그밖에 안 돼. 내가 11만 원 같으면 내가 몰라 또. 10만 원 같으면 내가 주겠냐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노래 한 곡 하고 에이? 이제 잠시 후에 품발 우리 또 캔디 품발 나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요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 팁 주시는 분들 어떤 분은 오해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팁 받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물건 팔아서 우리가 먹고 삽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팁을 여러분들이 주시면 고생한다 주시면 이거를 우리 절대 딴짓거리 안 합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술 처먹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이거 딱 모아서 이게 1년 모으면 돈이 꽤 됩니다. 몇백만 원 돼요. 그거를 어디다 쓰냐? 바로 여기 창원 북면 같으면 저희가 창원에서 가서 창원 우리 노인 복지회가 있잖아요. 겨울철에 혼자 외롭게 사시는 어머님한테 이거를 돈을 모아서 딱 못하갖고 쌀도 사드리고 무료 공연도 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사장님이 우리 팬들이 팬분들이 팁을 주시면 우리가 좋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 어떻게 하냐? 어디다 쓰는지 알아? 겨울철 일 없을 때 어디 가지면 골프 치러 가. 골프 치러. 나이스 샷. 프리팅 갖고 중 갖고 나이스 샷. 그냥 5만 줄래 이거 한다 한다. 거짓말이고 남은 돈 어디다 쓰냐면 그 혼자 사는 우리 부모가 이혼해서 혼자 사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걸? 아, 아동들한테 우리가 공연도 갑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일에 동참하는 거니까 이해하지 마시고. 자, 그럼 노래 한 곡만 딱 구하고, 자, 바로 이제 캔디 품바님 모실게요. 예, 두 팔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건 솔직히 여러분들께 딴 건 바라는 게 없고, 우리가 직업이 어디 갔냐? 여기. 우리가 솔직히 있잖아요. 다른 거 물건이 많이 판매가 돼도 다른 거는 남는 게 없습니다. 아까 판 치약? 칫솔? 그거 100개 팔아봤자 하나 팔으면 200원 남아. 200원 남는 게 없어. 장사는 남은 돈이잖아요. 근데 엿 저거는 얼마 남는지 알아? 3000원 받으면 마진이 얼마냐? 2990원 남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웬만하면 엿을 좀 팔아주세요. 엿을 이게 좀 남고. 그리고 어떤 분 저희가 옆하니까 이런 분이 있어. 줘봐봐. 옆하니까 나는 아유 단 거를 싫어해 이런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대가리 써갖고 요거 이제 엿 이빨이야 뭐 단 거 싫어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가벼운 게 있다. 뭔지 아냐? 가져와봐. 이건 단게 아니야. 이게 뭔지 알아? 젤리. 홍삼 젤리. 요것도 역감이랑 똑같아. 그리고 젤리 또 판매하다 보면, 아우, 나는 또 이런 거 싫어. 이래서 배가 고파 이러신 분을 위해서 또 가정에 또 있어. 이건 뭐냐면, 누룽지. 요거 누룽지 홈플러스 이마트 가면 하나 8,000원짜리, 요거 2개 10,000원 판매를 하고, 추출하신 분들, 국산 살롬만두 누룽지, 요거 복분자, 요거 홍삼 젤리는 6년금 젤리, 요것도 3,000원씩 2개 5,000원, 이것도 싫으신 분들은 호박엿 하나 3,000원, 2개 5,000원씩 판매를 하니까, 여러분들 예민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예, 사고 없이 그냥 재밌게 하라는 마음으로, 그냥 구경감으로 하나씩 팔아주셔라고 우리가 여러분들께 광고를 하니까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씩 여러분 구매 좀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자, 그래서 자, 노래 한 곡도 하고 자, 거기 있는 거 아무나 찔러주시고 우리 언니가 한 바퀴 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자, 인사 한번 하고 차려 좀. 어머님
어머니 일로 오세요. 어머니 이쪽 오세요. 이쪽으로 가야죠. 사랑을 손 내밀어 잡을 수 있다면 지금 손을 내밀고 싶다. 시리도록 아픈 그림만 내게 두고 가사. 아 진흙이 같은 사람아 눈물 같은 내 사랑아 보일 듯이 잡힌 듯이 가수만 배우나 사람아 나 얼마나 기다렸나 내게로 다시 오려나 불씨로 남은 사랑아 아 사랑 내 사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씩 하면 얼마나 좋아. 3천원 5천원 쓴다고 집안이 거덜나는 거 아니거든. 하나씩 팔아주는 것도 미덕이고 정입니다. 저 여섯 누가 먹고 싶어 사 저거로 팔아주는 거지 그치요? 안 먹자 안 먹자. 우리 캔디풀만 아무것도 하지 마요. 사랑이 소리치면 대답해주는 다정한 메아리라면 지금이라도 가슴을 열어 멀리 멀리 소리치고 싶다. 눈물 같은 내 사랑아 보일 듯이 잡힌 듯이 가슴만 배우는 사람아 나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내게로 다시 오려나 남은 사랑아 아 사랑 내 사랑아 작은 불씨로 남은 사랑아 아 사랑 내 사랑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여쭈 팔려요? 여기 안 팔리면 거기 앉아있으면 물 뒤로 확 밀어버려 그냥 빠지게. 아이고 안 팔리네. 아이고 맨날 맨날 하니까 항상 사람들이 안 사니 그치? 어쩔 수 없어. 괜찮아요. 안 사면 어떻습니까? 자 어차피 더워서 이제 많이 힘들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 오신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우리 언니들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또 팔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근데 얼굴도 왜 이쁜데 왜 둘이만 왔어? 남자들 없어요? 아버 신랑도 어디 갔어요? 신랑이 원래 없어요? 그래? 여기 남자들 말하는데 하나 골라보지? 남자들 말하면 북면의 남자들이 지금 멋진 남자들 많더라고. 자 그래서 자 딱 한 곳만 더 하고 이제 저는 물러가고 이제 이쁜 우리 이제 캔디 품마님을 모실 테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구경하시면 돼요. 여기 캔디 품마님은요 원래부터 뭐 파는 줄 팔 줄을 모릅니다. 예전에 가수 생활 해갖고 판매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한 곳만 더 하고 아휴 뭐 부르지? 아이고 아 누구 아 나 저거 한번 불러보자. 평행선 그래 그게 낫겠다. 이게 다 우리 식구들 다 한번 불러가고 별로 부를 말이 없더라고 같이 부르니까. 자 여자에서 반킨가? 두 번만 평행선. 자 요즘에 문혁씨가 불렀던 노래 신곡이 나왔습니다. 평행선 한 곡하고 여기 있는 이 콩깍지만 찌그러지고 우리 이쁜 또 캔디가 나와서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차렷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모르고
어디서 붙는 거야 평소로. 아직 사랑하던 그대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너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 걸 깜깜한 미로를 헤매이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없는가 끝없는 평행에서 걷고 있네.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건지면서 너는 나밖에 몰랐지 나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면서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캄캄한 미로를 헤매이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이쁜 우리 또 품바양을 한번 모셔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지금 왜냐면 반응이 별로 없어서 지금 하는 사람이 재미가 없어요. 그 각설이는요 여러분들 반응을 막 주시면 진짜 열심히 합니다. 반응 없으면 자기 계량 3분의 1도 10분의 1도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 캔디양 열심히 하고 재밌게 흥을 돋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힘찬 사랑하는 바로 박수와 함성 한번 주실래요? 박수와 함성!